슈마워 버거형의 버거형입니다. 제 철칙이 있죠. 선입금 호출발 풀세팅. 쓰고 한번 훑어주세요. 와우! 오우 쉣! 오우야! 한번 멋지게 차량 리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일블레이저 트레일블레이저 SUV가 아주 강세입니다. 특히 소형 SUV 굉장히 강세인데요. 쌍용이 차가 뭐가 있지? 쌍용은 티볼리가 있고요. 현대는 근데 뭐 있지? 아 소형 SUV가 겁나 많아요. 아 잠깐 이렇게 하면 안 돼. 고급스럽게 가야지. 소형 SUV의 최강자라고 불리는 쉐보레만의 소형 SUV 그 아이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쉐보레 트레블레이저입니다. 이거는 소형 SUV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전장이요 4425입니다. 전폭은요? 전폭은 차량의 폭입니다. 이 전폭 1810입니다. 그리고 이 차가 커버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고입니다. 이 아랫대가리부터 아 이렇게 쌈마이티야 아래서부터 여기 위까지 1660입니다. 이 차를 소형 SUV라고 하기에는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사실 특별하게 이번에 신경 많이 쓴 차량이고요. 이거는 이거 던져야 된다. 이거는 무조건 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실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 만든 차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휠 베이스. 앞 타이어부터 뒤 타이어까지의 길인데요. 2640입니다. 그만큼 차량이 안전하면서 굉장히 크고 중압감과 무게감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아주 있습니다. 앞모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거칠고 굉장히 매력적이고 강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이 아이의 눈빛 한번 보시죠. 앞에 차량 및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아주 밝게 밝혀줍니다. X차 형태의 프로젝터 디자인이 잘 부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차는요 4륜 구동이고요 풀옵션입니다. 그리고 1.35 모델이고 RS입니다. 이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여기 또 마크도 하나 붙어져 있는데요. 이 아이의 앞모습과 제 앞모습을 한번 비교해 주시죠. 다라이가 다라이래 본넷들의 저기 얼굴이 꼭 저와 같이 전통 SUV에 아주 거칠고 강한 느낌이 아주 잘 부합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 옆모습 보시죠. 이걸 어떻게 소형 SUV라고 부를 정도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는 거의 중형 정도의 SUV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타이어 한번 보시죠. 타이어의 이 블랙포 타이가 굉장히 강한 느낌을 줍니다. 일단 휠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잘 빠져 있고요. 아 인치는 지금 18인치입니다. 18인치. 아, 좀 발음이 좀 그런데 18인치입니다. 18인치. 아 너무 좋은 향기가 나지? 샤넬 러브5 향입니다. 쉐보레 회장님께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슈마워 버거형의 버거형입니다. 회장님 어떻게 이렇게 좋은 차를 만드셨대요? 깍쟁이. 디자인 보시면요. 굉장히 각이 거칠게 가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남자 하는 그런 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 상남자 스타일인데 이런 남자 같은 놈들 보면은 저는 항상 해주는 게 있습니다. 키스마크. 아 뭐지 샤시 생각하면 좀. 재보레 회장님 사랑합니다. 이 라이트 한번 곡선 한번 봐주십시오. 이 정도의 라이트 크기면요 대형 SUV랑도 비교가 안 될 만큼의 큰 라이트를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 저 왜 갑자기 찬송가가 생각이 나죠? 어둠에 쉐보레만 바라볼지다. 쉐보레비아. 쉐보레비아. 트레블레이저. 이 영어 문과 참 깔끔하게 위치가 참 이쁘게 되어 있네. 조합 자체가 정말 잘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와. 제가 알기로는요, 이 소형 SUV 중에 이 옵션이 있는 모델이 없습니다. 이 트렁크 사이즈는요 460리터입니다. 뒷좌석을 앞으로 이렇게 눕혀주면요 1470리터입니다. 이 차는요 이 정도로 큰 뒷공간과 그리고 트렁크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픽업 트럭 정도 사이즈를 갖고 있는데요 정말 여러분들께 적극 추천합니다. 늦은 저녁 감성 드라이브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해볼게요. 자 실내로 한번 들어가볼게요. 트레일 블레이저 트레일 블레이저. 감각적으로 아주 디자인이 이쁘고요. 아주 진화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눈앞에 싹 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드로이드랑 애플리케이션이 같이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연동될 수 있는 그런 기술력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팅하다. 그리고 이거는 썬루프는 아마 기본 옵션에 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썬루프 자체도 시원시원한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라이트도 굉장히 선명하고 아주 밝습니다. 이것도 여기 다 열려있네. 하이패스 카드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 한번 볼까? 난 컵홀더가 되게 제일 중요하거든. 난 커피를 좋아하니까 컵홀더 공간도 굉장히 널찍하고, 그리고 여기다가도 커피잔도 놔둘 수도 있어. 사실 이 공간도 굉장히 크게 쓰이겠네. 아, 이 공간 안에 깊숙하다. 되게 넓어. 어디? 오! 야야야야야야! 야, 진짜 된다. 봐봐, 저 밑에 보이지? 한 시간 후에 충전 완료돼. 우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그리고 이게 9단 미션이어서 한번 싹 시원하게 한번 달려볼게. 그리고 연비는 근데 나쁘지 않아. 9단 미션으로 안 달렸을 때 기본 연비가 한 13.2km 정도 나오니까 연비 면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거지. 파킹 브레이크, 차를 파킹해놨을 때 이걸 꼭 잡아줘야 되거든. 주차 브레이크 설정 딱 들어가. 나는 차라리 스포츠카보다 이런 차 좋아. 흘려볼게요. 자, 렛츠고. 와, 시발유라 힘이 정말 좋네. 동네에 저런 양아치들 만나면 안 됩니다. 아니 친구야. 주행감 나쁘지 않다 이 차. 아까 동구가 한번 타봤거든 이 차? 주행감 좋다 그러더라고. 이 차의 정말 매력적인 장점 하나, 지금 느끼는 거, 이 앞면 전면부 유리가 정말 속이 시원하게 탁 트여져 있어요. 운전하기 정말 좋습니다. 편하고요. 힘이 엄청 세네. 핸들 자체도 정말 이쁘고, 일단은 움직임도 굉장히 좋습니다. 에어컨도 한번 살짝 틀어볼까? 뭔 소리야? 지금 틀었는데 춥다니. 자, 차량 자체가 오프로드 차량처럼 아주 묵직하고 강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따, 차 잘 나간다, 잘 나가. 아, 죽이네. 야, 차 진짜 힘 좋다. 와, 나가는 주행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차량 일단은 편안함이 느껴지고요. 주행감에서도 굉장히 재미난 코너링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좋다. 정피디, 너는 나중에 돈 벌고 차 산다면은 외제차 산다, 그런 개수작 부리지 말고 이런 거 사. 네가 결혼을 하잖아? 그러면 어쨌거나 SUV 또 사야 된다고. 차 이런 거 사는 게 나아. 야, 일단 한번 코너 한번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코너링 정말 예술이다 이거. 이 차 자체가 차량의 가속력이 정말 뛰어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주행을 해보니까 그 느낌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와, 일단 안정감 있고요. 차량 치고 나가는데 정말로 이 아이는 발냄새, 엄지발가락 냄새만 맡아도 나갑니다. 트레블레이저 사랑합니다. 넌 내 자식이야, 내 새끼야. 와, 그리고 안전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네. 우측이나 좌측 그리고 전면부에 차가 좀 가까이 붙었을 때는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조심해 달라고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확실히 안정감 있고요. 차 너무 좋습니다 지금. 밤에 이 감성 드라이브는 참 하기 좋네. 옆에 이거 여자가 있었어야 했는데 이 자식이 앉아가지고 참. 아이고, 답답하다, 답답해.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소형, 중형, 대형 이런 개념이 없어졌어. 차량 자체도 옵션도 굉장히 좋아졌고, 차량 크기도 소형차 옛날 때 되게 작게 만들어서 뭐 소형과 대형과 중형을 나눴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진 것 같아 사실. 이거는 진짜 패밀리카로 정말 인정. 야, 내일 눈 뜨자마자 우리 캠핑 갈래, 애들 데리고? 오케이. 내일 가서 짐 딱 실어가지고 딱 가자. 가서 하루 자고 오자, 애들이. 딱 맛있는 거 먹고. 희규 기타 챙기라고 해라. 놀러 가자! 됐지! 샤! 야, 이 차가 오프로드 감성도 또 있어. 뭔지 알지? 산을 만났을 때 그 오프로드 감성이 있거든? 이 차를 타고 이 산 속을 쫙 올라가고 싶은 그런 느낌이 쫙 드네. 아이고, 오늘 너무 좋았다. 드라이브도 좋았고, 오늘 이렇게 또 좋은 차도 타봤고, 너무 좋네요. 야, 이 후진이 놓는 거 봐. 가격 대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지. 캠핑차든 아니면 가족차든 정말 좋은 거 같아. 야, 차박을 이걸로 찍었으면 좋겠는데, 7월 달에. 뭘 인사를 해. 이거 뭐 차박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회장님한테 인사하라고? 아니야, 됐어 됐어. 너 임마, 사람 그러면 안 돼 임마. 사람이 돈이 없어도 가혹시켜야지 새끼가. 쉐보레 회장님 안녕하세요, 버거영입니다. 이런 남성미 있는 소형 SUV를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디자인에 제가 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차를 타고 캠핑을 떠나고 싶은
욕구가 아주 복숭아뼈부터 정수리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회장님 사랑합니다. 회장님께 버르장머리 없이 키스 한번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 트래블 레이저와 함께 1시간 동안 춤을 추라고 하면 춤 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슈마하버고요. 사박과 캠핑에 정말 잘 어울리는 차, 그리고 남성적인 매력과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디자인이 돋보이는 차 트래블 레이저와 함께 있습니다. 후회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여러분들 지금 선택하세요. 트래블 레이저입니다. 트레일블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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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야. 캠핑 가요, 내일? 가자.